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입니다. 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동보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신동보 자유외국 TV는 지금 몇 명 정도 구독자가 됐습니까? 예, 한 13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1300명. 처음에 우리 처음에 시작하실 때 몇 명 안 됐던 걸로 100명 정도 되셨습니다. 132명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벌써 지금 우리가 오늘 몇 번째인가요? 10배 늘은 겁니다. 예, 아이고 정말. 그래서 우리 계속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주는데 2,000명 좀 채워주십시오. 700명, 700명만 더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니 왜냐면 이게 자꾸 하면은 방송하시고 하면 가서 응원해주고 구독해주고 예, 예, 예.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예. 좋은 댓글 달아드리고 이게 사실 앞에서 나가서 아, 예. 싸우는 사람들. 예. 말하는 사람들 이게 그 힘이 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예. 기다리시는 뭐 팬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예. 그런 분도 이렇게 꼭 댓글 다시고 예.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예. 하여튼 제가 좀 책임감을 느끼는 게 구독자가 뭐 많고 조회수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제가 올리는 컨텐츠에 대한 제 책임감. 아, 예. 그게 좀 왜냐면 유익한 걸 제가 올려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올릴 때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예. 또 막 생각나는 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예, 예, 좀 조금 그걸 생각을 하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아무튼 간에 좋은 우리 양질의 컨텐츠가 계속 퍼져야 되니까 예. 뭐 좀 많이 가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컨텐츠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있는 모든 컨텐츠는 저희가 저작권을 저희가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예. 왜냐면 우리가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진짜 나라 망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언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건데 요즘 사람들 글을 안 보니까 야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됐으니까 좀 널리 퍼뜨려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저도 그 예. 신동보 자유외국 TV도 예. 저작권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예. 이걸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그게 있답니다. 예. 그 공유를 해도 되느냐. 아, 그 제발 하시라고. 그분이 함께 그 이런 문제 안 되겠는데 예. 그 채널 이름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제 걸 간혹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아, 그 왜냐면 예. 그 허락 안 받고 올리면은 예. 그 제동님이 그 사람을 사이트를 신고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그러니까. 정지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허락을 받고 올리시는데. 예. 그 신동보 제도 저도 뭐 무제한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신동보 자유외국 TV 가셔가지고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막 퍼뜨리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서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 구독 신청은 해주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해주시자. 그리고 저희 예. 것도 많이 저희는 아예 대놓고 방송에서 그냥 들고 가가지고 퍼뜨리라고 예, 말씀을 예, 많은 분이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예, 저희가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을 삼성은 왜 포기했나. 야, 이 책이 예. 이제 다음 주 되면 나오니까요. 다음 주. 예, 다음 주에 나오고. 저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예, 예.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02711-9642번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주 사이에 또 뭐, 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북한. 야. 가가지고 이거 뭐, NLL도 팔아먹고 뭐 했는데 도대체 뭘 팔아먹고 온 겁니까, 지금? 근데 지금 그 뭐 예. 워낙 이게 사안이 위험해 가지고 예.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9일인가요? 예. 예. 출범해서 지금 1년 반이 넘고 예. 그 안정기로 들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제가 뭐 정치가는 아니고 예. 어느 정당 뭐 정파 단체 소속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여야는 관계없어. 그런데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2012년 대선 경선할 때 예, 예. 민주당에 예, 예. 제가 저 김동관 후보 안보 투표했어요. 아, 예,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당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 요청이 몇 번 와가지고 또 직접 뵙고 이래가지고 해기도 했고 또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걸 저 국회의원들 조찬에 가서 강의도 한 적도 있고 예, 예. 여야 관계 없습니다. 저는 나라가 잘 되면 돼요. 그리고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시각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굉장히 위험해요. 예. 예. 지금 해가는 게.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이번 9월 19일 날 합의 서명한 거죠. 예. 그 김정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간에 9월 남북 공동선언 합의서인가요? 예. 그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부속 합의서가 있어요. 예. 그 명칭이
판문점수는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 예. 그래가지고 그 이틀 후에 이 많은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가서 서명을 했어요. 북한 이민부로서 같이 했는데 예. 이게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저 문서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이게 그 뭐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예. 이것에 대한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없다. 오히려 이익이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 예. 심지어 국방부까지 나서가지고 예. 그 논리가 허점 너무 투성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저 야당 쪽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예. 보수 농객들 예. 안보 전문가 뭐 몇 분은 이거 완전히 한국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뭐 근데 제가 보기도 예. 이거는요 전방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군하고 마주치고 있는 게 결국은 휴전선 예. 부근, 예. 그다음에 그 바다는 NLL 부근이죠. 예. 거기에 그 영해, 예. 예? 그다음에 영토, 예. 영공을 예. 완전히 내줘버린 거예요. 아.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면 예. 그 중북 준 한국 문서예요. 그런데 이게 예. 11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예. 문제는 예. 어제 공군 70주년 국군의 날이었죠. 퍼레드... 어제부터 전방 지역에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돼 버렸어요. 퍼레드도 안 하고 국군의 날 행사도 안 하고. 국군의 날 행사 뭐 그냥 진짜 국군의 날 행사가 진짜 좀 야간 밤중에 말이에요. 쇼도 예. 아니고 예. 그 청와대에 뭐 그런 거 저 행사 기획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예. 그분 작품이지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 아주 희한하게 했어요. 예. 저도 제가 더 군에 상관학교 4년을 포함해서 36년을 제가 근무를 하면서 국군의 예. 행사 엄청 참가했어요. 예. 현역에 있을 때는 매년 참가했다고. 예.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국군의 날 행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국군의 날 중요하냐면 예. 국군의 위용을 보여가지고 국민들한테 예. 또 외국 세계적으로 보여서 국민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 도발을 감히 못하게 우리가 이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 너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면 잘못하면 작살 난다. 국민들한테는 안심하십시오. 예. 우리 믿고 그냥 시행업에 열심히 종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확 신뢰를 또 보낼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힘을 얻는 거죠. 예. 그 사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 힘으로 또 어려운 국방 업무를 즐겁게 예.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국군의 날 행사의 의의라 이거야. 그런데 예. 무슨 야밤에 말이에요. 예. 무슨 쇼도 아니고 이게 그냥 음악. 춤을 추고 무슨 그 기껏 한 3천여 명 모인 장병들하고 그 해봐야 나머지 62만 그 대군들이 전부 전방이나 이런 게 있는데 예. 그 사람들 그거 쇼 몇 번 한다고 올라갑니까? 그 사람들. 예. 그 진짜 그런데 그 이야기는 본론 아니고 지뢰제를 어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지뢰는 왜 설치했냐면 여기 기능이 있는데 적의 도발을 그냥 저지하는 거예요. 예. 억제하고 실제 도발해 왔을 때 저지한 저지. 그러니까 남침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아, 그동안 예. 우리 또 기습을 받았을 때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보충을 하고. 예. 그 지뢰를 200만 발 이상이 지금 전방에 깔려 있대요. 예. 세계적으로 아마 휴전선 근방에 깔린 지뢰가 제일 많답니다. 밀집도가. 그런데 그걸 어제부터 그러니까 저 판문점 공동경비구하고 철원 지역 그 DMZ 쪽에 예. 지뢰 작업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월 말까지 한다는데요. 그 두 지역은 최종 지뢰를 다 제거한다. 그런데 이 전방적 지뢰 세울 때 얼마나 걸지 수년이 걸린다요. 그런데 예. 이거는 지금 제를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통일이 안 됐잖아요. 예, 예. 그 북한의 재래식 위협 그대로 있어요. 예. 그 핵 미사일 위협 때문에 예. 그 정상회담까지 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 이어지고 뭐 또 2차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예. 정상회담에 그 북한 핵이 슬쩍 없어져도 핵을 없앨 리가 만무하지만 관계를 예, 예. 없애기 전에는 예, 예. 핵이 없어지더라도 만에 하나 예, 예. 재래식 군사를 이걸 우리 유지해야 돼요. 통일 후에도 왜 예, 예. 주변국이 있잖아. 예, 예. 군사력. 그런데 그렇죠. 이거 근데 지뢰는 통일이 예. 되기 전에는 없애면 안 돼요. 독일도 동서도 국경간에 지뢰가 있었거든요. 예, 예. 통일된 후에 없앴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독일 그때 1995년에 예, 예. 출장을 가서 독일 국방상에서 그 직접 질문해서 확인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동수도 군사 통합을 하면서
동독군을 다 없앴어요. 다 없앴는데 2200만 항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했다니까. 왜 예. 무슨 용도로 2200만 난 지뢰 제거 요원으로 남겨놨다. 지뢰. 왜? 지뢰 깐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안전도도 예. 높이고. 예. 그래서 지뢰 깐 사람 2000여 명을 지뢰 제거 요원으로 남겨뒀다는 거야. 제거할 때까지. 아. 그래서 내가 직접 질문하고 확인한 걸 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동수도 통일되고 군사 통합되기 전까지 예. 지뢰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아. 우리는 왜 지금 통일도 안 됐는데. 예. 전쟁은 없어졌다, 평화가 다 왔다, 이렇게 막,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완전 사기죠. 아니, 북한이 지금 전쟁이 끝났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냐, 이게. 그죠. 핵미사일 그대로 있는데. 그죠. 기껏해야 실험실, 실험하는 거, 두 개 뭐, 풍계리 핵실험장, 그 다음에, 어디에 동창리? 예.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장, 그거 폐기하겠다. 이건 쇼한 거 가지고. 예. 미사일 다 없어졌다, 핵 다 없어졌다 지금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 이게 증거도 없이 검증도 안 하고 사찰도 예, 안 하고. 예.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국민들 상도 아... 그리고 동맹 미국까지 그렇게 속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지금? 이번에 그 미국에 가가지고 뭐 그 김정은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오니까 수석 대변인 탑 스포크스맨 수석 보고에서 그렇게 아니 그런. 그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모독이죠. 일국의 대한민국 예.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깔아주는 그 유수 언론에서 예. 그런 대로 비하를 할 정도면 이거는 예. 본인 처신에 문제가 있었 거예요. 왜 그렇게 김정은이 그렇게 대변인하고 싶어서 욕 역할을 하기 싫어서 안달하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 그 김정은이 어떤 사람이냐. 예. 살인마잖아요. 그죠, 예. 어? 천하가 다 알잖아. 자기 공무부도 고사총을 쏴 죽이고. 그죠, 살인마죠. 예. 자기 어부 횡재도 예. 외국 공항에서 독극물로 죽이고. 예. 그죠. 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그 부하들 말이죠.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사람이잖아. 예. 그 다음에 무수한 도발을 일으켰고 전범이잖아요. 예. 근데 유엔에서 지정한 인류, 반인류 범죄자야. 예. 아, 그 사람한테 무슨 포옹을 하고 얼싸 안고 그 양반이 모두 하는 얘기를 선의를 믿고 대변인처럼 행동을 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말이야 사랑을 뭐 한다니 무슨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니 사랑에 빠진 이런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게 요즘 어지럽고요. 예.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아, 대한민국 국민을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래버리면 국군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국군은 힘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김우산 국군은 전략정강도 마음대로 못해요. 예. 이번 합의에 따라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예. 협의하게 돼 있어요. 전략정강까지. 예. 그래. 아니 대한민국 주권이 지금 뺏긴 겁니까? 이거 항복한 겁니까 대한민국? 야 요즘 이거 보면요, 제가 열 받아서 내가 이제 방송에서 함부로 저 군군한테 적절치 않다고 알고 있지만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제가 군의 몸을 오래 안 담아서 이 얘기 안 해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장성 출신으로서 책임이 예. 있잖아요. 예, 그죠. 예. 후배들 내 고생이 뻔한데, 이걸 국군 장병들이 헛고생. 예. 뻔한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목이 심동부 제독의 필승, 실전 리더십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그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예.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부하들로 하여금 헛고생 시키는 지휘관이 가장 무능한 지휘관이 이런 나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아무런 개념도 없이 부하들한테 무조건 시켜가지고 헛고생 시킨다는 게 보람도 없이 해봐야 성과도 없이 이런 사람이 예. 지휘관 하는 때가 있어요. 예. 또 그런 사람은 무식하면서 부지런해. 예? 군에서 가장 기피하는 지휘관이 예. 부하들이요. 차라리 무식하고 깨어르면 좋은데 예. 무식하면서 부지런한 지휘관이 있어요. 이게 가장 최악의 지휘관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이거 군사 합의서 이거 보면은요, 예. 완전히 대한민국 국군을 헛고생 시키는 예. 딱 맞게 이렇게 합의한 거예요. 그 지금 보니까 힘을 다 빼버렸어요. 예, 그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그게요. 예. 그게 저 글이 길지도 않고 예. 그겁니다. 그 어떤 제목이냐면은 9.19 준 항복 예. 선언. 아, 항복 선언. 예? 예. 그리고
피로 지킨 NLL까지 뭐라 했더라? 무력화. 아, 예, 무력화. 예. 이렇게 NLL 무력화 되는 거죠. 그죠, 무력화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퀘션 마크를 붙여 가지고 한 두 문단으로 예. 올리고 제가 저 방송한 그 유튜브 동영상을 그게 두 개를 전부 해서 올리죠. 그 관련 내용을. 아. 그랬는데 어디에서 뭐 그 다른 그 유력한 그저 조갑제 TV에서 아 예, 그분 예.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예, 예. 굉장히 그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서 인용해서 방송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예. 예, 아 그래서 그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거는 송영무 장관이 행사관학교 출신이고 이 총공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데 이게 NLL을 팔아먹는 데가 서명을 하고 왔어요. 이게 완전히 아 그래서 그 저 뭐 개인적으로 좀 잘 예. 알고 같이 근무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예. 또 너무 깊게 제가 말씀을 적지 않고 예. 단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분이 해군 이함대 그 서해 NLL을 지키는 해군 이함대 전투 전단장을 했어요. 예. 그 그때가 2000년도인가 그래요. 2000년도. 예. 아 1999년도인가요? 예. 그때 아, 1999, 그러니까 제1연평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발생하던 해에 예. 전단장을 했다고, 완스타를 달고. 그러니까 NLL 특성 너무 잘 아는 거죠, 이분은. 예, 수해, 특히.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 아니, 이거 NLL을 이런 식으로 진짜 꼭 무슨 능력인 것 같은 오해를 살 정도로 합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 인간이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해는 어디까지 내주냐면 덕적도라고 있어요. 예, 예. 덕적도 하냐면 저 인천 영종도 있죠. 밑이에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함대 사령부가 팽택에 있거든요. 예, 예. 팽택 이함도 사령부가 이쪽 내수로 들어갑니다. 예, 그죠. 예. 휩수로로 예. 들어가서 있는데 예. 거기서 빠지놓으면 그 휩수로로 빠지놓으면은 예. 처음 만나는 딱 맞은 입구에 덕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팽택강 입구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게 서해 NL, 그, 백령도 기준에서 백령도 서방 NLL로부터 85km까지 예. 밑에 이게 완충수역으로 설정해버렸거든요. 예. 그게 덕적도라. 그러면 해군 함정이 나오면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잠수함 기다리고 있다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예. 해군은 주 활동 무대를 완전히 그 공동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냥 완충수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동을도 못 해. 예. 그 다음에 사격도 못 해. 예. 예? 그냥, 묶어 버렸단 말이야. 팔다리를 어떻게 보면 묶어 버렸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를. 그래놓고, 예. 거기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공동 어류구역을 또 설정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남북한이, 그걸 해군을 해야 되겠죠. 예. 공동 어류 감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북한 해군 함정도 나가, 하는데, 북한 어선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예. 실제는 예. 해군이 운영해요, 해군이. 예. 순수한 민간인이 의무가 운영 안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북한 어선에 총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공동 감시를 한다? 예. 그게 뭐 영종도 앞에 가서 한다? 덕적도 앞에서 한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그리고 솔직히 해가지고 서해는 무수항 침투를 한다든가. 안개가 엄청나게 많이 끼지 않습니까? 안개철. 예. 그래서 제한된 우리 해군, 함정 세력, 그 감시 정찰 세력으로 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다 커버하냐 이거야. 네. 그리고 심지어는 공중에 네. 휴전선 그 DMZ 그 군사 분계선 네. 남쪽 서해는 서쪽으로 20km, 동쪽으로 40km는요 네. 감시 정찰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은 네. 거 아닙니까? 네. 뭐라고 그랬더라? 비행 금지고요. 예. 비행 금지구역, 그러니까 드론도 못 두고 정찰기도 거기 안에 못 들어가요. 예. 그러면 근접 정찰 못 해요. 예. 근데 육군의 드론 같은 거는요, 예. 주로 그 드론에서 요즘은 표적 정보를 전술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예. 바로 저 센서 투 슈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바로 타격 수단을 연결해. 아. 그러면 그 지상에 그 자주포나 뭐 저 하포 있잖아요, 하포. 예. 어? 하포를 쏘든지. 예. 또는 헬기를 쏘든지 예. 또는 뭐 전투기로 예. 유도해 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예. 적식을 타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타격을. 예. 근데 그 눈을 막아버렸어요.
아니 네? 그게 눈을 막 갖고 그다음에 예. 군사 분계선에서 5km 내는요 예. 육군들 기동훈련을 못해 예. 연대 그 기동훈련 예. 그다음에 사격도 못해 그놈 사격훈련 예. 예. 5km 내는 그놈 아주 최전 그러니까 육군의 최전방 부대 기능을 완전 막 묶어버렸어요. 야 이거 완전 여전 이거 완전 항복선이네. 그런데 항복선언이라고 문서의 명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건 준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적자야 여적자. 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예. 대한민국 북한하고 전쟁해가지고 패했습니까? 예. 이건 완전히 이거는 이적죄를 지은 거예요. 여적자네 여적죄. 예? 그래놓고 국군의 날 행사를 희한하게 또 행식을 하더라고. 예. 그리고 국군의 날 마치 한 행사하는 날 지뢰제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원래 국군의 날 기원이 우리 부대가 38선을 통과한 날짜가 10월 1일이라 가지고 국군의 날로 삼은 거예요. 아이고 그 1953년 예. 10월 1일 날 아 예. 1950년 10월 1일 날 이제 예. 저 밀렸다가 예. 휴전 저 38선을 통과한 날이라 예. 그 몇 사단 3사단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회 했는데 이미 국군은요. 실제 창설은 예. 해군이 제일 문제였어요. 아. 정부 수립 전에 45년 11월 1일을 했다니까. 해군이요? 해군이. 인사동에 그 저 표지 수도 있는데 예. 해군이 제일 먼저 창설하고 그다음에 육군이 그다음에 1월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수립돼서 건국을 하고 그다음에 49년도에 저 해병대가 창설이 되고 공군이 예. 10월 1일을 제일 마지막에 창설을 해서 예. 전그 국군 체제가 된 거예요. 예. 네. 아니 그게 장군의 건국의 그 이게 저 초석이 된 거예요. 국군이 아. 무슨 말을 아시겠어요? 예, 예. 나라가 있으려면 제일 먼저 군대가 중요하잖아요. 군대 예, 예. 자기 나라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 예. 그런 능력을 쭉 뺏겼으니까 그죠. 군대부터 장사하는 게 맞는데 이게 건국의 초석이 된 게 대한민국 국군이에요. 그 백두산 함도 이렇게 사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사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유교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간첩선들 그 북한 함정들 후방으로 침투하는 거 다 유교가 저 휴전선에서 이렇게 기습 남침을 했네가지고 알았는데 예. 실제는 예. 그 한 2, 3일 전에 이미 북한 무장선이 예. 출항을 해가지고 예. 부산 쪽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그걸 저 유교 발발 전에 예. 백두산하면서 그 객침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아, 경비하다가 발견해. 그러니까 그. 그럼 만약에 그걸 객침 안 시켰으면 예. 한 몇백 명, 육백 명 그렇게 됐다는데 예. 부산에 그게 무장병력이 상륙했으면요. 예. 우리가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예. 부산에 그게 육백 명 들어와가지고 예. 후방에서 교란을 했으면 우리나라 예. 끝났어요, 사실. 아. 진짜요? 예. 부산에 아무 무장 그게 없었는데 예. 무장비인데. 그러니까는 그 백두산 함도 사올 때 보니까는 그 손원일 제도 그 부인께서 싹바느질하고 해군 장병들 그 부인들이 싹바느질 해가지고 그렇게 피로써 그 피눈물로서 모은 돈 가지고 보태가지고 백두산 함 사왔다. 예. 예. 그래 그랬는데 지금 그거를 해군 사관학교에서 가르칠 거 아닙니까 역사를? 가르쳐. 근데 옛날을 가가지고 이렇게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 그래. 송영구 장관이 그래 해버리면 그 어떻게 아마 그 참 안타깝게도 그분은 해군 후배들 만나기에는 굉장히 뭐 선배들 마찬가지고 그 해군 사관학교 동문들이나 예. 또 옛날 부하들 해군 전체 장병들 예. 아마 해명을 이거 할 무슨 해명 그런 거 없죠 어떻게 해명하죠 이거 이래놓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저기 그 뭡니까 그 난 진짜 그 난감한 게 야 이게 뭐 육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했다면 뭐 몰라서 그런갑다 하고 뭐 그럴 수도 뭐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야 해군 쪽 그것도 또 국방장관 잘렸지 않습니까? 잘려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바뀔 건데 그 왜? 아니 그러니까 9월 19일 날 그 합의했죠. 예. 근데 이제 서명했죠. 예. 9월 20일 날 백두산 갔죠.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이 갔잖아요. 예. 그 와서 또 실수를 하시더구먼. 뭔 실수했습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저 서울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아 서울에 오면은 백두산에 혹시 한라산에 예.
가실 일이 있으면은 제가 해병대 일개 연대를 동원해 가지고 헬기장 만들 정상에다 헬리패드를 건설하겠다. 그 이야기 가지고 또 아니 그 지금 어차피 잘려 가지고 바뀌기로 돼 있는 그 사람이 그 왜 그런 헛소리를 하고 그래 가지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9월 20일 날 때 북한 일정이 마치고 그날 저녁에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 날 9월 21일 제가 9월 20일 오후 4시로 알고 있어요. 임시겠다니까요. 참 참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이면 비극. 아니 진짜로 저는 난감하게 저는 뭐 해양대학교 나가서 배를 4년 탔지만은 그 뱃사람들 그 기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나 이거 못한다 배째라 죽여라 그냥. 아 그런 기질은 그 배 탄 사람들 다 갖고 근데 있는데 그분이 원래 해군에 계실 때 굉장히 소신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 외관상 풍기는 그 느낌이나 또 평소에 본인의 은행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소신 있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거는 잘못된 소신 아닙니까 지금? 그 잘못된 소신. 야, 이게 기가 찹니다. 문제는 성육무 장관이 이제 국방장관이 물러났기 때문에 뭐 이미 이제 역할을 다 했고요. 본인도 마지막 임무로 이거 했다 합의했다 그랬었는데 이미는 이제 본인이 그 한 업으로 그걸 짊어지고 그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안타깝지만 업적이 될 수 있습니까? 구인 국방부 장관이 정경두 합참의장 하다가 벼락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되시잖아요. 이분이 참 과당찬더라 이분이. 아. 야 이거 참 문제. 이분이 진짜 이게 개념이 있는 분인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여러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했잖아요. 그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문을 여러 의원들 하는데 그 중에 김성찬 의원이라고 있어요. 해군 참모총장 출신. 이분이 이제 해군 그리고 군 출신이고 해군 출신이니까 그 국무총리한테도 질문하고 통일부 장관한테도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국방장관한테 전대국 국방장관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참 그 저 아니 대한민국이 국무총리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아니 통일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뭐하는 놈인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합참의장까지 했으면 뭐 새로 파할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또 공무참모총장은 야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진짜 정말 한심하게 생겼어 한심하게 뭘 제대로 몰라 군사 합의 이분이 합의한 이 합의에서의 그 위험성 심각성 전혀 몰라요 그냥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야 이익이라는 거예요 야 그 뭐라 그러냐면 국방부 장관이 특히 위협 감소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크다 위협 감소 위협이 감소했대 뭐가 위협이 감소했죠? 그 다음에 뭐 해상이나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야. 왜냐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김상찬 의원이 그럼 뭐 해상이나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은 적이 있느냐?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우발적 충돌이 없었던 게 이제 맞거든. 해상이나 육상에서 공중에서 남북한 간에 우발적 충돌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부 북한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기습 도발을 했단 말이야. 모든 게 그래요. 제1연평해전도 그렇고 제2연평해전도 그렇고 제2연평해전에는 기습해 가지고 그죠. 우리 참수를 357 고속진이 깔아앉아서 객침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무슨 천안함 폭침 이것도 기습 침퇴가 북한 잠수증이 주도 면밀한 그죠. 다 계획하에 들어온 거야. 연평, 무슨 우발적 그게 아니라니까. 연평도 폭격도 그렇고. 그런데 국방부 장관 된 공무참모총장 출신 합참의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 입에서 이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무슨 이런 소리야. 무슨 이런 얼토당토한 소리를 할 수 있냐 이게야. 그리고 최고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이야. 내가 한심 그리고 뭐 항공하고 왜냐면 이게 저 서해 평화 수익 해가지고 항공하고까지 공동 이용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구를 공동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경제적 이익 크다는 거야. 경제적 이런 국방부 장관이 무슨 경제적 이익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예. 한강 하구를 통해서 예. 저도 그렇게 많은 줄 몰라요. 93회를 침투했대요. 93회. 그 북한이 아니 간첩 예. 그다음에 어 해양물 뭐든 한강 하구를 통해서 수도권 얼마나 가까워요. 예. 현재까지 93회를 침투를 한 데를 갖다가 예. 공동 이용한다는 거야 지금. 그럼 공동 이용하면 얼마나 침투하기 좋겠어. 우리가 철저하게 철조망 치고 예. 그렇게 철도만 지키는데도 그렇게 침투를 했는데 예. 공동 이용을 한다? 다 내려와. 마음대로 내려오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는 5.18 일어났을 때 1980년 5월 18일 이틀 전인 5월 16일인가요? 뭐 그때도 이제 한강 하구로 침투하다가 이게 잠수정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5.18요? 5.18 일어나기 전에 예. 아 광주? 그 광주 일어나기 전에 아 그, 그거는 저는 이야기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2, 3일 전에도 그 있었고 그러니까 1950년 아, 바위를 뭐 표적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뭐 그, 아, 그러니까 1980년대에도 그 5.18이라는 그 후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끊임없이 한강 하구로 저기 간첩선이 들어왔다는 게 기사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이, 막, 적들이, 막, 전후방 안 가리고 지금 교란하려고 막 들어오려고 뭐 뻔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자체가. 와. 아, 그리고 그 통일부 장관이라고 있잖아요. 예. 조명균. 예. 통일부 장관한테 또 김성찬이 앞에 국방부 장관 질문해가지고. 예. 아니, 왜 그, 저, 비핵화 하는데 북한 비핵화라는 얘기도 안 했고, 북한이 예. 있는 핵, 그러니까 핵무기를 내린, 없애겠다는 얘기를 한 적, 들은 적이 있냐니까. 계속 그 답변을 피하는 거야. 예. 그런 얘기가 없거든. 예. 그럼, 저희 그 질문의 요지는 미래 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미래 핵. 예. 미래 핵 때문에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든가, 그 다음에 미사일 시험장,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한, 이거는 예. 미래 핵 얘기다. 예. 지금 북한은 이미 60기, 20 내지 60기 최대 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 예. 이거를 폐기한다는 약속을 아무런 몇 개월 동안 없는데 예. 왜 당신은 통일부 장관을 그런 거 못하느냐. 요구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예. 계속 미국한테 얘기해. 미국한테.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제일 당사국 아니냐. 예. 북한에. 예. 응? 아니 미국이 대륙간 탄두탄을 실어가지고 미국까지 날리는 거는 그 다음 예. 문제다. 예. 우리는 이미 사정권 안에 다 있다 이거야. 이 핵무기를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왜 못하느냐. 이거. 말을 못해요, 말을. 통일부 장관은, 예. 어? 그, 월급도 많을 텐데, 그 비싼 월급 받고 말이죠. 돈은. 어, 대우받을 걸 다 받은 사람이, 예. 어? 어디다가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예.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야. 통일부 예. 장관이. 예. 내 정말 내가 지금 대통령이 갔다 바로 싸대기, 잘라버리겠더만. 싸대기를. 진짜. 그런 멍청한 놈을 갖다가 통일부 예. 장관이라, 예? 예. 참 대한민국 참 불행입니다, 불행. 그 쥐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그 밑에 장관으로 쓰는 거야. 어우,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정말 하, 저것들 진짜 그 총이나 뭐 수류탄 있으면 진짜 아구창에다 하나 수류탄 넣고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마구마구 듭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요. 예. 이번에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예. 서로 이제 부임하는 유엔 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죠. 모자를 세 개 예. 쓰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한 그 부임 전에 미국의 주정에서 인사청문회, 예. 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 질문을 예. 하니까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 양반이 한마디로 노한 거예요. 예, 예.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DMZ네, 그렇게 예. 비무장지대네 모든 활동은 유엔사 소관이다. 아. 그 유엔군 사령관 허가 없이는 이거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이미 지뢰는, DMZ 때는 지뢰, 그 유엔군 사령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문제는 이 발표하기 전에 예. 국방부, 그, 하도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예. 반발도 많고 말이죠. 예. 미국과 협의했느냐? 예. 이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인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 예. 국방부 발표 그래요. 그런데, 동의를 했느냐? 예. 말을 못해. 아. 그게 동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청만 하고 동의 안 했는데. 그게 동의를 미군 동의를 없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 난 이 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
미군이 상식이 있다면 이거 절대 동의 못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시행이 안 되는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시행이 그리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국민 동의도 없고 국회 예. 동의도 없었어요. 예. 이 어마어마한 합의를 하면서 예. 아무런 동의 없이 해버린 구닥닥 하고 내렸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갑자기. 예.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아마 국회에서 이거 그 판문점에서는 예. 비준 동의 요청서가 가 있잖아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거는 이걸 어쨌든 이거 저 시행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시행되면 대한민국은요 불행시장입니다. 불행시장. 예. 그리고 국민의 목숨이 예. 총각에 걸리는 거예요. 예. 국군을 말할 것도 없고. 참말로. 그래, 정말. 그게 국민을 지키는 국군이, 전방 국군이요. 완전 무력화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저기, 한강으로, 한강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은 배 타고 후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그 우리 휴전선 앞에 있는 전방 보고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뒤에서 교란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고, 예. 그 다음에 수도권 2,500만 예. 국민들의 예. 안전 보장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박원순 시장이 계속 신곡 수중부 헐어내자고 그러는데 신곡 수중부 헐어내면은 그거 잠실까지 그냥 보트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안개 꼈을 때. 정말 그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 한마디로 저는 뭐 좀 막말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큰일입니다. 이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각성하지 않고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요. 이 정부는 이 횡포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거. 예. 이번에 남북 군사 합의서 이거는요, 완전 한국 문서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동의하셨습니까? 이 남북 군사 합의서 이 어마어마한 문서에 동의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9월 남북 공동선언 합의서. 그건 주로 경제 지원 문제가 많이 넣는데요. 오늘 뭐 어디 언론에도 보도했지만은 남북 철도 연결하는 데만, 예? 43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선문학 좀 여러분들 그 부담하기로 하셨습니까? 동의하셨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만 돈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대북 제재망이 금융물망처럼 이게 유효한 상태에서 유엔, 그다음 미국의 대북 제재. 우리나라가 그를 제재망을 위반하고, 제재를 위반하고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재를 위반했다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기관이, 그 다음에 관련 기업이 제재받습니다. 관련 은행이 이제. 그리고 석탄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탄 밀수 문제.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제재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상 밀수가 유로 한정한 게 148회랍니다. 미국에서 발견. 그거 우리나라 해군, 그 다음에 해경이 뭐 했습니까? PSI 있지 않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 예. 학산, 비학산, 거기서 그거 다 감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뚫린 거예요. 뚫린 거. 그것도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위반. 그렇게 이미 위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개성 연락 사무소 공동,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재 위반이에요. 이미 위반이 미국이 몇 번 경고를 준 거예요. 예. 제재 위반은 이미 한 게 많고, 앞으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제재 위반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말 걱정됩니다. 이건 뭐 미국하고 한판 그 다음에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는 네. 종전선언.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유엔에서 예. 그랬잖아요. 종전선언 이거 합의하고 예. 선언하고 예. 북한이 위반하면은 파기하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아니 이게 뭐 어린애 장난하는 겁니까? 예? 종전선언 파기하려면 정말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해도 그거는 저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고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예, 사기꾼들이 예. 하는 진행적인 수법이에요. 그게. 예. 예? 일단 결혼하자. 예. 그 결혼 사기꾼들. 예.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자. 이랑 똑같은 게. 참 정말 참 내가 의의가 없어서 말이 안 됩니다. 예. 참 그래도 이게 저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미국이 만일에 종전선언을 하고 예. 그리고 북한에 뭐 이거 리스트라도 받는다, 이게 맞교를 한다든가 할 게고요. 예, 예. 대한민국 불행시장입니다. 예. 왜냐면은,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한이 바로 다음날 이야기할 겁니다. 전쟁 끝났는데 왜 주한미군이 저 유엔군 살인국가 있느냐. 예. 종전협정이 끝났다 이거야. 예, 예. 유엔군이 사는 나라, 유엔군이 사는 거
누가 결국 미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예. 나가라. 주한미군 나가라. 예, 예. 바로 요구할 겁니다. 예. 주한미군이 나가는 순간에. 예. 한국에 돈 외국 나고.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 다 철수합니다. 다 빠져나오고, 그죠. 예. 한국 경제는 완전 폭망한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예. 뻔한 거예요. 예, 예. 한두 사람이 이런 경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거를, 야, 평화가 다 왔다. 그냥, 어? 그 한마디에 전쟁은 예. 없다. 편히 주무십시오. 이 말에. 완전히 쏘아가지고 말이죠. 예, 예.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아무튼 간에 그 우리 재성님 같이 군사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나마 조금씩 깨이는데 이 지금 방송은 그 좀 최대한 많이 여러 다운로드 받아가 퍼뜨려 주십시오. 퍼뜨려 주시고 좀 돌려 주시고 SNS로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저는 요즘에 뭔 생각하냐면은 우리 그 심동구 제동님 같은 이렇게 전문가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양심이고 애국심 있는 분들이 좀 국회로 들어가셨으면은 아, 제 국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저기 평생 국민들이 저 그 세금으로 이렇게 월급 드린 거 아닙니까? 이때 진짜 가가지고 밥값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저기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 죽겠는데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야 너 똑바로 해라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예, 예. 자유한국당인가요? 예, 예. 거기서 오늘 아마 그런 그 발표로 한 걸 아는데 예. 이게 군사 합의 분야 예, 예. 그것에서 하여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대요. 예, 예, 예. 그것도 저 위원장을 전 그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하신 분 있잖아 김영우. 예. 위원인데요. 예. 그럼 이제 국방위원장까지 하지 좀 알잖아요. 예. 예. 위원장을 맡겨가지고, 예. 이거를 본격 다루는 모양이에요. 아,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 이거 하는 게 한국 자유한국당도 이게 막, 아, 이래가 안 되겠다. 예. 당 차원에서 이제 예. 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뭐, 예. 욕할 건 욕하고, 또 뭐, 예. 저기. 예. 잘한 거 잘한다. 잘한 거 잘한다고. 아, 지금 되고. 뭐, 문재인 정부도 잘한 예. 걸 잘한다. 잘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잘한 게 없었어,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이런, 저, 전문가분들을 좀 많이, 그, 좀 국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 왜냐면, 아는 사람이 가가지고, 야, 이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이 우리, 뭐야, 제동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 송영무 장관은 아마 후배니까 빠따가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후배입니다. 아, 후배십니까? 예, 제가 한참 후배입니다. 그럼 후배한테 빠따 한번 맞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니까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이거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제동님, 저, 어디 강의를 좀 많이 초청을 좀 해주세요. 강의 초청, 아니, 왜냐면 전문가분들이 다니시면서 강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나라 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 그 뭐 5.16 뭐 쿠데타 뭐 군사혁명 뭐 그런 일으키고 할 때 이분이 우리 국민들은 이분이 자기가 권력을 탐욕하기 위해 가지고 뭐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박정희 그 프로젝트 하면서 이게 쭉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장면 정보를 못 믿는다고 해가지고 장준하 선생이나 뭐 함석헌 선생 이런 사회 제야 지도자들도 그 김포에 그 해병대 그 강연 가가지고 당신들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나가서 그 총 들고 나가가지고 나라 지켜야지 쿠데타 안 일으키고 뭐 하고 있냐고 당신들 똥별이라고 그렇게 그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쿠데타 제발 좀 군대가 나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예, 그렇게 분위기가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뭐 예, 워낙 부패하고 형편 예. 없으니까 정부가 무능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그 형편 없는데 그럼 군인들이 나서가지고 나라 지켜야 되는데 이 아 이 군인 잘 모르겠어. 우리 저 아니 이저 우리 제동인 같은 분을 앞장서가 내보내야지 우리가 계속 저 예, 아무튼 간에 그 강의 좀 많이 초청해 가지고 이 우리 지금 진짜로 심각한 이야기를 좀 많이 예, 일부는 제가 저 수용하는 예. 게요. 예. 진짜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 정부가 예. 언론이 모든 걸 거의 장악해 가지고요. 예. 저 요즘 TV 잘 안 보거든요. 예. 신문도 잘 안 보는데 아니 이게 무슨 어디까지 죄송합니다. 예.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제법 알고 보면 전부 엉뚱한 얘기예요. 예. 정부 그냥 유리하게
억지로 그냥 논리를 그냥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짜집게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이거 저 국민들 여러분들 이거 함부로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미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충분히 이제 알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간에도 거짓말은 그 언젠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치이고 정부 하는 말 이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부 스스로가 정직 운동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아,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그 책 좀 많이 좀 구독해 주십시오. 그 구독해야지 제가 또 좋은 방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 02711-9642번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